네팔은 지금 한류로 뜨겁다.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 네팔의 젊은이들은 이제 한류를 넘어서 한국을 꿈꾼다. 매년 5천 명이 넘는 네팔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향한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고국. 그들이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10년간의 치열한 내전 끝에 공화정이 출범된 지 2년. 네팔은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진통을 겪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이제 막 서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네팔에서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로 한류 열풍. 음식에서부터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네팔 젊은이들 사이에서 현재 최고 관심사는 한국이다. 김범, 김준, 리민호, 김헌중. 한류는 네팔 젊은이들의 문화를 바꿔놓았다. 50%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는 네팔에서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꿈꾸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대도시에 있는 한국어 학원만 벌써 200여 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선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작년 한 해에만 무려 3만 5천여 명이 응시했다. 학원의 수강료가 네팔인들의 보통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기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 가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기꺼이 투자한다. 이렇게 막연한 꿈만 갖고 한국을 찾는 사람들. 자신들이 한국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한국행을 결심하곤 한다. 환상만 보고 오는 거죠. 그냥 뭐 한국은 좋다고 그런 것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한국은 좋다고 그거만 듣고 여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 가서 네팔보다는 돈 좀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아요. 카트만두에서 만난 청년 기리아눕도 다른 이들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꿨었다. 그가 한국으로 향한 건 1년 전. 한국의 고용 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고용주의 허락 없이 직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됐다. 당시 그가 챙겨올 수 있었던 건 치약 하나가 다였다. 어렵게 돈을 빌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 한국 비자를 받았던 그날의 벅찬 기분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한국의 새 직장에서 입기 위해 지갑을 털어 구입했던 양복. 하지만 막상 가보니 이런 양복을 입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다. 기리아눕은 이 양복이 마치 잡을 수 없었던 자신의 꿈인 것 같아서 지금도 입지 못하고 바라만 본다고 했다.
के गर् परिश्रम गरेर के कमाउला के गरौँला भनेर नै गएको यहाँबाट। अब त्यो गर्न आफ्नो एउटा कुनै सपना हुन्छ यहाँबाट गइसकेपछि। अब त्यो अब आफ्नै ब्याड लक भनौँ के भनौँ पुरा हुन सकेन, अनि त्यसमा चाहिँ दुःख चाहिँ दुःखै लाग्यो, साह्रै दुःख लाग्यो।한국에 가려고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고향에 가지 않겠다는 기리안우. 그는 앞으로 또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무참히 깨진 코리안 드림은 때때로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고국으로 쫓겨온 이주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고된 삶을 이어가거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제3의 나라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 청운의 꿈을 품고 찾은 한국 땅에서 받은 잊지 못할 상처들. 그들의 기억 속에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민호두는 지금 그 기억을 기록 중이다. 민호두 역시 한국에서 18년간 이주노동자로 살면서 같은 동료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불법 체류 신분이었기에 작년 10월 강제 추방을 당해 네팔로 돌아와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귀국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장기 체류한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그 지난 세월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오늘 만난 주인공 또한 한국에서 10년간 일하다 추방당했다고 한다. 그의 한국행은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다. 네팔로 돌아온 후 한동안은 가족에게 불법 체류자로 잡혀서 쫓겨났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귀국 이후 지금까지 후회 속에 갇혀 웅크린 채 살고 있었다는 어모르.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가슴속 이야기를 그는 오늘에서야 홀가분하게 털어놓았다.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 처음 내가 받았던 느낌 이런 거, 아 여기는 와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정말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민호도 역시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내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오랜 시간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속상만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어쨌든 18년 동안 어떤 한 사람이 살았던 삶의 도전이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루아침에 어떤 준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제로 어디로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이건 서운한 그 이상의 기분이죠. 물론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떳떳지 못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손에 쥐었던 희망을 다시 내려놓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드는 이제 한국이 아닌 자신의 나라 네팔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았다. 그가 찾아간 곳은 카투만두 외곽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예, 안녕하십니까. 이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은 민호드처럼
한국에서 3년간 이주 노동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학교의 설립을 계획한 건 모두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또 다른 이주 노동자가 되지 않길 바라며 뜻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학교를 세운 것이다.